제조회사 롱청시다오 광신푸드 갈비찜은 그렇고요. 롱청시다오 광신푸드 똑같네. 똑같아. 세상 모든 마른 안주를 리뷰하는 애주가 TV 챔피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녹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라이브 3차인데요. 3차에 먹기 굉장히 좋은 마른 안주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SNS에서 광고를 오지게 때리는 마른 오징어 하나 준비했고요. 그거 하나만 하기 좀 그래가지고 대적할 만한 마른 오징어를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진행 방식은 이렇습니다. 일단 이걸 다 구워서 먹어본 다음에 순서를 정한 다음에 가격을 공개하는 새로운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조미 오징어 중에 이제 버터 오징어라고 있어요. 쫀득쫀득하고 맛있잖아요. 그런 거는 약간 가공이 좀 많이 심하게 된 거고 최대한 원물을 지켜가면서 약간 조미료를 많이 넣은 제품들 이런 걸로 준비했으니까요. 바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첫 번째 바베큐 오징어입니다. 일단은 가격은 모르니까요. 오징어 81.6% 중국산이고요. 나머지는 조미료와 이것저것이 들어있고요. 용량은 270g입니다. 그리고 말랑말랑 작은 오징어 다리, 이것도 조미 건어포고요. 베트남산 90%고요. 용량은 150g입니다. 한입 오징어 같은 거예요. 한입 오징어. 그 다음에 갈비 오징어라 그래가지고요. 바베큐 조미 오징어인데요. 오징어 81.6%고 용량은 160g이에요. 마지막으로 오징어 쫀득입니다. 40g짜리 5봉이 들어있어요. 식감하고 그 조미료의 맛이라든지 오징어의 풍미 어떤 맛이 날지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5개 들어있는데 이게 하나씩 맥주 하나 먹을 때마다 까기에는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오징어 쫀득이가. 일단 갈비찡 요거 먹어보겠습니다. 만지는 순간 되게 끈적끈적해요. 물엿이 좀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약간 조미 오징어답게 굉장히 바디감이 좋아요. 이 갈비찡어는 굉장히 정말 대왕 오징어 같은 약간 느낌인데 굉장히 느낌 좋아요. 아, 이거는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이렇게 구워서 맥주를 입가심하고요. 참, 참, 참. 아, 기대된다, 기대된다. 많이 구울 필요 없고요. 이게 조미가 된 거라서 여러분 오래 구시면 금방 타요. 양념갈비 같은 경우도 불 조절 잘못하면 금방 타잖아요, 겉만. 똑같이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 정도. 아유, 기대되거든요. 갈비 찡어라고 하는데 먹어볼게요. 와. 존맛. 아. 하나도 안 딱딱합니다. 와, 맛있네. 너무 맛있어요. 너무 짜지도 않고요. 너무 달지도 않고 적당한 조미감에다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최고! 맥주 안주로. 와, 딱 좋아요. 이 씹었을 때 반건조 오징어와 딱딱한 오징어의 딱 중간 정도거든요. 야, 이거 좋다. 이게 조미 오징어가 너무 조미료만 많이 남은 그리고 딱딱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야, 반건조 오징어를 조미를 딱 해가지고 살짝 굳힌 맛이야. 요거 인정. 요거 맛있습니다. 여기다 구웠더니 여기 발라져 있던 물엿이 약간 딱딱해지면서 설탕 볶기 할 때 약간 그 맛도 나면서 약간 불량스러우면서 너무 맛있는데? 진미채 오징어가 커피라면 이건 티오피. 누구나 씹을 수 있는 정도. 와, 기분 딱 좋아져요. 바로 갑니다. 오징어 쫀득이 가겠습니다. 이거 딱 봐도 이거는 약간 딱딱해 보이긴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통째로 한번 구워봅시다. 참, 참, 참! 이거는 딱 이렇게 눌러봐도 딱딱한 편이에요. 아까 그거에 비해서는. 이렇게 해서 다 구워졌습니다. 오, 생각보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그 슈퍼에서 파는 아주 딱딱한 쬐끔한 거 있잖아요. 딱 이 느낌이 그거보단 부드러워요. 그렇게 딱딱한 느낌은 아닌데요. 쇼다리보다는 확실히 퀄리티가 높아 보입니다. 일단은 오다리보다는 훨씬 부드럽습니다. 이게 딱딱한 느낌보다는 오징어를 그냥 물에다 약간 불린 느낌이잖아요. 약간 그 느낌인데 그 오다리가 양념을 더 잘했어. 확실히 좀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은 나지만은 그렇게 뭔가 확 메리트가 오진 않는데? 잘 찢어져. 이 오다리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 이 단맛과 조미료 맛을 먹다가 뒤에 그 오징어의 고소함이 팍
탁 올라오잖아요. 얘는 그게 없어. 물 빠진 맛이야. 그리고 짜요. 제 느낌으로는 좀 아쉽고요. 자, 요거 기대 한번 해봅시다. 말랑말랑 자기근 오징어 다리. 요거 한번 기대해볼게요. 요거는요, 굉장히 한 입에 먹기 좋게 정말 꼴뚜기 같은 다리 있잖아요. 요런 식이에요. 한 입이에요, 한 입. 느낌 괜찮죠, 요거? 아, 여보랜다. 미안해요. 그, 여러분. 요거 오징어 다리 8개가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기존 오다리 슈퍼에서 파는 거, 편의점 파는 거보다 굉장히 스몰 버전이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딱 보여드리면 느낌 오잖아요. 맛에 대한. 보기 좋으면 웬만하면 맛도 있는 것 같아요. 와, 이거 좋다. 이거. 여러분, 이거 느낌 있습니다. 맛만 좋았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그리고 금방 구워져요. 이거 탑니다. 참, 참, 참! 아, 좋다. 자, 여기서 오는 뭔가 느낌 아시죠? 요거. 탄 거 아닙니다. 생긴 게 이래요. 이런 느낌. 이거야. 아까 요거랑 다르게 요거는 되게 물에 불린 맛이라 그랬잖아요. 얘는 씹자마자 그 먹물의 진한 맛이 딱 처음부터 올라와. 달달해지면서 오다리의 맛. 술 안주로 좋아. 요거는 인정. 맛이 딱 불량스러워가지고 아유 좋다. 요거 잘 샀다. 요건 곧. 마지막 바베큐 조미징어입니다. 요것도 지금 뭐야 이거? 좀 해서 봐. 갈비징어랑 느낌이 너무 비슷해. 지금 거의 같은 제품 같아요, 느낌이. 양은 진짜 많죠, 여러분들. 이거 먹으면은 한참 먹습니다, 이거. 근데 제가 아까 하나 의심되는 게 얘도 오징어 어육이 82.6%거든요? 근데 얘도 오징어 어육이 81.6%예요. 이게 같을 수가 있나요? 아, 그럼 뒤에 거 비교해봅시다. 설탕 10%. 똑같아. 디소비톨 6%. 디소비톨 6%. 가만있어봐. 정제소금 1%, 정제소금 1%, 구양산 0.1%, 구양산 0.1%, 소금산 0.1%, 소금산 0.1%. 제조회사 롱창시 따오광신푸드. 갈비찍은 그렇고요. 롱창시 따오광신푸드. 똑같네. 똑같아. 같은 데였어. 회사만 달라. 야, 가격은 몰라 지금. 두 개 업체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소분의 양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파는 것뿐이었어. 수입해가지고 포장만 바꿔서 파는 거야. 포장만 해서 비싸게 판다. 이 개념은 말이 안 되는 개념이고요. 일단은 제조사가 같습니다. 맛이 똑같겠죠. 아, 먹어보나 마나야 이건. 신기하네. 81.6%에서 알아봤어야 되는데. 맛있어. 야, 이거 버터구이 하면은 진짜 레전드다 이거. 맛이 똑같아. 같은 제품이야. 똑같아. 이렇게 버무려서 똑같아. 근데 맛있어. 맥주 막잔하고요. 맛의 1순위, 2순위, 3순위 정한 다음에 용량 대비 가격 공개하겠습니다. 참, 참, 참! 자, 요 네 가지예요. 사실상 세 가지. 그래서 세 가지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1등은 공동으로 이 두 가지가 존맛탱입니다. 요거는 조미 오징어긴 한데 조미를 굉장히 잘했어요. 갈비 맛이 막 많이 나고 이런 비비큐 맛이 나는 건 아니지만은 오징어 자체에 조미를 잘해가지고 부드럽고 너무 질기지도 않고 딱 우리가 부드러운 오징어를 쫄깃쫄깃하게 씹을 수 있는 느낌에 오징어의 향도 충분하고 조미가 받쳐주면서 아주아주 고급스러운 풍미가 납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오다리인데 맛있는 오다리예요. 미니 오다리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조금 포지션이 애매해. 딱딱하진 않고 맛은 괜찮지만은 오징어 맛이 좀 너무 덜해요. 물에 불린 것 마냥. 그래서 참피디의 순위는 1위, 그다음에 2등, 그다음에 3등입니다. 참고로 이제 가격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가격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한 거예요, 지금. 일단 요거 두 개 같은 제품인데 바베큐 조미 오징어 쿠팡에서 구매했고요. 무료 배송에 15,800원입니다. 270g이고요, 요거. 그리고 이 갈비찡어 160g이에요. 똑같은 제품이죠. 이름만 달랐고 바로 검증 갑니다. 이거 진짜 뜻하지 않은 콘텐츠예요. 무료 배송에 13,900원입니다. 110g이 더 많고 15,800원. 110g이 적고 무료 배송은 똑같아요. 13,800원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꼬꼬마 오징어 이거 150g이에요. 6,780원입니다. 그리고 이 오징어 쫀득이 5개 들어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1,900원입니다. 역시나 무료 배송이에요. 1,900원. 전부 다 무료 배송이었어요.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고요. 맛은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데요. 이 둘 다 맛있습니다. 꽃보다 오징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징어 자체의 맛으로 훨씬 그 풍미가 좋아요. 꽃보나 오징어가 진짜 고급스러운 맛이 나고요. 그거는 조미라기보단 조미가 좀 덜 된 제품이고 조미 그것도 했지만요. 요거는 완벽한 조미예요. 그러니까 이 조미료 맛과 짭짤
짭짤함과 달달함이 여기 배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념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양념육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은 판단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애주가TV 참피디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